여러분, 어머님이 담아주신 김장김치와 고구마를 삶았습니다. 고구마랑 어머니가 해준 떡국 가래와 콩뜨거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강차. 자,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님 담아주신 김치가 맛있네요. 맛있어요. 지는 고구마 껍데기를 안 벗깁니다. 고구마는 뿌리 좋은 게는. 고구마는 뿌리 종류라서 껍질도 영양분이 있습니다. 김치는 머리를 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야지 맛이 있지. 머리를 뚝 잘라가 먹으면 뭐 김치 맛이 안 나.
아, 뜨거워. 콩국에다가 김치를 한번 아, 뜨거워.
따끈한 생강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아, 엄마가 담아준, 엄마가 담아줄 김장김치와 가래떡과 콩떡과 고구마 먹방, 생강차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승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